two people. Yeah, thank you. 오, 넓다. 밖에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도 있어. 와우. 자, 그토록 먹고 싶었던 우붓 이부카에 와서 바비굴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들어보시면 닭 소리도 나고 돼지 멱다는 소리가 중간중간 나요. 아, 좀 실감 나네요. 이거 순대인가? 응? 봐봐, 순대 여기 비춰줘. 진짜 순대 같다. 먹어봐, 순대 맛이 나는. 조금 겁나요. 먼저 드려보세요. 밥이 없어요? 있어요. 뭐야? 짜? 순대는 아니야. 순대 맛은 아니고 이 안에 들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. 간인가? 간? 뭔데 그게? 국수 짜가지 같은 거? 어, 그런 거 맛있겠다. 어, 그런 거 너무 좋다. 너무 선선해 지금. 이 돼지 껍데기. 너무 느끼하다. 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거 흐를 것 같아. 기름이. 와. 이거 돼지, 솔직히 제가 돼지 비계나 닭 비계나 뭐 소에 들은 뭐 비계나 다 좋아하는 편인데 이 바비굴링의 비계는 이게 겉은 되게 뭐라 그러지? 크리스피. 응. 크리스피하고 막 딱딱하게 막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. 와, 이 뒷면에는 그냥 다 비계요. 와. 안 먹을래. 이건 진짜 도저히 못 먹을 정도의 그런 비계? 아, 매워. 이런 거지? 이것도 약간 닭고기 튀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짜요. 엄청. 와. 한번 와서 먹어볼 만한 맛. 따서 따서 밥 많이 먹어야 되겠다.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만 짠 건가? 아니지, 우리나라 짠 거 되게 잘 먹잖아.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짜게 먹는 건가? 감자도 짜, 진짜. 아니, 다른 고기들이 짜가지고 얘가 짠지 모르겠어. 덜 짠 것 같아. 근데 짜, 얘도.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봤는데 과연 내가 발리에 온다면 또 이것을 찾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안 온다 입니다. 5점 만점 중에 2점? 그 2점 중에서는 음식이 빨리 나온다는 장점, 그리고 시원하다는 장점, 그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장점 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저 또한 이 바비굴링의 그 돼지 껍데기 이걸 정말 먹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찾은 건데 되게 담백하고 크리스피하고 그럴 줄 알았던 제 생각을 완전 산산히 부셔버렸던. 네, 아무튼 2점 되겠습니다. 아깝다 그랬다. 없지마. 이거 거의 다 남았어. 그대로 남았어. 맛이 없다니. 계속 먹어봐야지 그래도. 너무